수심 20m의 깊은 바닷속. 공기통도 메지 않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자유자재로 헤엄쳐 다니고 작살을 쏘는 족족 백발백중 물고기 잡이에 성공하는 최고의 사냥꾼. 필리핀 최초의 토착민 두마각족입니다.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가득한 나라 필리핀. 그 중에서도 루손섬은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섬입니다. 루손섬 북동쪽에 위치한 이사벨라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1시간. 해발 1,800m의 험준한 산맥. 시에라 마드레 산맥을 넘어 특히 판란한 지역의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600여 명의 두마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중 티코코탄 바닷가에 정착한 두마가족을 만나기 위해 판란안에서 다시 배를 타고 2시간을 달려 티코코탄에 도착했습니다. 두마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다시 1시간가량 걸어 정글을 지나야 합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두마가족 부족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두마가족. 필리핀 최초의 토착민이라 불리는 검은 피부의 원시 부족입니다. 이곳 티코코탄에는 13명의 두마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가장인 제리를 중심으로 그의 두 딸과 사위가 일가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최고 연장자인 제리. 하지만 이들에겐 나이의 구분이 없습니다. 살아온 경험을 나누고 생존을 위해 자연에서 해야 할 일의 역할 분담만 있을 뿐이죠. 두세 가족이 모여 사는 두마가족의 삶은 단순합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자연에서 구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뭇가지는 왜 둥글게 고정시켜 놓는 걸까요? 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두마가족은 부싯돌 대신 나뭇가지와 마른 야자수 열매를 이용해 불을 일으킵니다. 한쪽에선 대나무를 자르기 바쁜데요. 얄팍하게 대나무 껍질까지 벗겨내네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하얗게 속살을 드러낸 대나무에 물을 넣고는 쌀을 넣습니다. 죽퉁밥을 지으려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약한 불에서 생쌀이 골고루 익을 수 있을까요? 껍질을 벗겨낸 대나무통은 열이 빨리 전달돼 쌀이 잘 익도록 도와줍니다. 두마가족에게 쌀은 중요한 식량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두마가족은 다른 부족들과의 물물 교환을 통해 쌀을 얻는데요. 물고기 한 소쿠리와 쌀 한 줌을 바꿀 정도로 귀한 양식입니다. 두마가족은 숲이 있는 해변에 주로 사는데요. 재배해야 먹을 수 있는 쌀이나 채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먹을거리를 바다와 숲에서 얻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도구도 직접 만듭니다. 특히 바닷가에 사는 두마가족은 물고기 잡이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데요. 가볍고 단단한 나무를 깎아 직접 오리발도 만듭니다. 각자 개성대로 만들기 때문에 오리발 모양도 제각각이라는데요. 제리의 사위 마이클은 넓고 얄팍해서 물에 잘 뜨는 오리발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발을 고정시키는 고무줄은 종종 바닷가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더미나 물물 교환을 통해 얻는다고 합니다. 맨발로 사는 두마가족이 유일하게 발에 꿰는 것이 오리발인데요.
땅보다 바다가 익숙한 이들에겐 오리발이 일종의 신발인 셈이죠. 제리와 두 명의 사위가 물고기 사냥에 나섭니다. 두마가 쪽은 배 위에서 물고기를 낚지 않고 직접 물속에 들어가 나무로 만든 작살을 쏘아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잡이 도구를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요? 좁고 긴 바위틈도 겨냥할 수 있는 2m에 가까운 긴 작살과 걸쇠.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방아쇠를 갖춘 작살 끝에는 물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도록 가시처럼 만든 작은 갈고리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두마가 쪽이 물고기 사냥꾼으로 불리는 건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살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수심 20m의 깊은 물속까지 맨몸으로 잠수를 할 수 있고 물속에서 4, 5분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능력 덕분입니다. 한 두마가시 쏜 작살이 물고기를 관통했습니다. 일단 목표물이 정해지면 실수하는 법이 없죠. 백발백중 노련한 물고기 사냥꾼이지만 5분 안에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바닷속을 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들보다 비활량이 10배 이상 크지만 5분이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두마가시 물고기를 주로 찾는 곳은 산호초 밑이나 큰 바위 틈입니다. 물고기를 확인하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작살에 걸려 나오는 물고기. 말이 필요 없는 명사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마스말리나 발라 바텀 이카네 하지 마신 바타 마신 말릿 바가케 엘간 데카. 욕심이 없는 두마가 쪽은 필요한 만큼만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두세 가족이 모두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네다섯 마리를 잡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즉시 입으로 깨물어 기절시킨 후 움직이지 않도록 작살에 고정시켜 꽂아놓습니다. 바닷속에서 오리발은 아주 유용합니다. 오리발 덕분에 쭉쭉 뻗어나가는데요. 그런데 왜 한쪽 발에만 오리발을 쉬는 걸까요? 이사벨라 바다에는 암초나 바위가 많기 때문에 땅을 짚고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발이 맨발인 게 편하다고 합니다. 마치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신비한 능력을 갖춘 두마가쪽.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마가쪽은 수만 년 전 아프리카와 인도 등 내륙에서 루손섬 이사벨라로 옮겨온 필리핀 최초의 토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47가족이 핵가족 형태로 흩어져 살고 있죠. 언뜻 봐도 두마가쪽은 연호 필리핀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검은 피부와 안으로 돌돌 말려 들어가는 곱슬머리가 두마가쪽이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부족임을 짐작케 합니다. 두꺼운 입술과 펑퍼짐한 코, 수영하기 좋게 진화된 발가락은 두마가쪽이 지닌 신체적 특징입니다. 인도인과도 닮은 두마가쪽은 균형 잡힌 몸매와 천진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리 일행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마을로 가지 않고 네 명 모두 배 위에 모였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한 대 모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해가 지면 흩어져 있던 두 마가 쪽이 모두 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가에 모이는 거죠. 장작불을 피워 낮에 잡아온 물고기도 구워 먹고 몸도 따뜻하게 덮입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입니다. 제리 가족의 저녁 식사는 죽통밥이 완성되는 시간에 맞춰 결정되는데요. 두 시간에 걸쳐 익힌 대나무 속 생쌀은 어느새 쫀득한 밥이 됐습니다. 밥맛을 알아버린 세 살배기 아이도 식사에 똑같이 한 몫을 차지합니다. 먹는 순서도 없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먼저 먹는 사람이 우선이죠.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이면 따뜻했던 모래바닥도 서늘해집니다. 차가워진 바닷바람이 땅을 식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마가 쪽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장작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해가리개로 바람을 막는다고 합니다. 옷을 걸치지 않은 맨몸에 이불 없이 맨바닥에서 자는 두마가 쪽은 서로 붙어앉아 체온을 나누며 해변의 밤을 따뜻하게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제리 일행이 해가리개를 들고 바닷가로 향합니다. 갑자기 이사라도 하는 걸까요? 해가리개를 놓은 곳은 밤새 잠을 잔 곳에서 불과 100m도 채 안 떨어져 있는 해변인데요. 햇빛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 하루에 5번 정도 해가리개의 위치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두마가 쪽의 집인 해가리개는 나뭇가지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야자수 잎을 엮어서 만든 지붕을 얹는 이동식 오두막입니다. 30분이면 뚝딱 완성되는 단순하고도 간단한 해가리개는 햇빛과 바람을 가려줄 뿐 벌레나 해충도 막지 못하는 열린 구조입니다. 해가리개는 최소한의 도구만을 지닌 채 자연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두마가 쪽과 많이도 닮았습니다. 두마가 쪽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배웁니다. 마치 자궁 속으로 휘귀하듯 잠수를 배우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이들. 바닷가 놀이터에서 두마가 쪽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훌륭한 물고기 사냥꾼으로 커갑니다. 숲을 배경으로 살아왔던 두마가 쪽은 나무 타기의 귀재이기도 합니다. 맨손으로도 20m 높이의 나무에 거뜬히 오르는데요. 나무 홈에 발가락을 대고 몸의 반동을 이용해 성큼성큼 잘도 올라갑니다. 어느새 가지까지 올라간 제리의 서위 토니는 발로 야자수 열매를 땁니다. 토마가 쪽은 야자수 열매를 다용도로 사용하는데요. 그 물을 마시고 껍질을 먹은 후에 통은 바가지로 사용합니다. 다들 음식을 모으느라 바쁜데 제리가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첫째 딸 부부가 배 위에 짐을 실어주고 온 가족이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요.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하루 100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지나기도 어려운 길. 그래서 귀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바다는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위험지대입니다. 그래서 좁은 배 양쪽에는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게 지지대를 달아 균형을 잡게 했죠. 아버지가 계신 디파 계단이 가까워지자 파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베테랑인 제리 덕분에 아직 뱃속은 안전합니다. 좁고 작은 배로 잘도 파도를 넘는 제리. 하지만 노련하게 노를 저었는데도 뱃속엔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과연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결국 파도에 배가 뒤집어지고 맙니다. 사실 바다에 빠져도 제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더 자유로우니까요. 문제는 아버지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파도에 금세 떠내려가는 채소와 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제리가 파도와 사투를 벌입니다. 티코코탄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디파 계단에서는 맛보기 힘든 쌀과 호박, 수박과 가지 등을 챙겨서 온 제리. 다행히 파도에 휩쓸려간 가지 하나를 빼고는 모두 물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디파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디파 계단 역시 바닷가입니다. 루손섬 북동쪽 팔라난의 해변 마을이죠. 제리의 모습이 보이자 가족들이 모두 모래사장으로 나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지만 가족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나 봅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은 제리의 형과 누이의 남편들, 아버지인 보비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죠. 한 차례 열렬한 환영식이 끝나고 제리는 곧장 헷갈리게 움막을 향합니다. 목소리로 먼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넉 달 전에 뵈었을 때보다 아버지가 훨씬 쇠약해진 모습입니다. 형제들을 만난 기쁨도 잠시. 아버지를 본 제리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제리에게 작살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던 강인한 손은 어느새 힘이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먼 길로 온 보람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을 보고 기운을 차린 아버지가 먼 길을 찾아온 아들을 걱정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제리. 아버지의 걱정에 큰 소리는 치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아버지의 병환에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밖으로 나온 제리가 호박을 자르는데요. 노랗게 익은 호박이 먹음직스럽네요. 호박 속을 파내고 잘게 잘라 대나무 통에 넣는 제리.
그런데 다른 선물들을 제쳐두고 호박을 제일 먼저 요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Ay, paborito de barrio tatay que tengo calabaza. 투마가 쪽은 남자와 여자 모두 음식을 만듭니다. 어려서부터 음식을 만들어 온 제리는 호박 요리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대나무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호박을 넣고 30분간 익히면 뭉클어지지 않고 잘 익은 호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갓 찐 호박에 티코코탄에서 가져온 수박과 밥을 더하니 제법 그럴듯한 요리가 됐습니다. 제리는 몸을 가누기 힘든 아버지를 위해 한입 밥 시중을 듭니다. 가족들이 모두 제리가 가져다 준 선물을 맛보는 와중에 제리의 두 노이가 숲으로 향합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첫째 노이가 나뭇잎을 헤치고 기위드 잎을 땁니다. 박하향이 나는 기위드 잎은 씹으면 약간 떫은 맛이 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를 튼튼하게 해줘 두마가 쪽이 즐겨 먹는 잎사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천에 있던 기위드 나무가 기상 변화로 인해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숲속 깊숙이 들어가 서늘한 나무 그늘 속을 헤치고 찾아야만 기위드 잎사귀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위드 잎을 따오자마자 제리의 두 노인은 대나무를 불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리고 전복 껍데기를 대나무에 올려놓고 대나무로 층층이 단을 쌓습니다. 요리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대나무. 이번에는 그릇이 아닌 장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불이 한꺼번에 솟아올라 화력이 세지도록 대나무 단을 겹겹이 쌓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불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제서야 나무 꼬챙이로 전복 껍데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곧장 찬물에 담가 뜨거운 열기를 식혀낸 후 두꺼운 나무 잎사귀 사이에 넣어 으깨줍니다. 그리고 전복 가루를 잎사귀에 싸서 대나무 재 사이에 넣어 1시간 정도 숙성시킵니다. 대체 이 가루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전복 껍데기 가루가 만들어지자마자 제리가 아버지께 가져왔는데요. 가루를 배에 올려놓고 기위드 잎으로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문지르면 전복 껍데기 가루와 기위드 잎의 성분이 만나 배를 따뜻하게 해줘 원기를 회복시켜준다는데요. 두마가 쪽 사이에 대대로 내려온 민간요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과 치료제를 모두 얻는 두마가족. 이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숲에서 자연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20m를 웃도는 나무를 쉽사리 오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 열매의 종류와 따는 방법도 경험을 통해 배우죠. 어른들은 먹을 수 있는 열매만 따지만 아이들은 가지고 놀 수 있는 열매를 더 좋아합니다. 독성분이 있어 먹지 못하는 이 마른 목골의 열매는 아이들의 좋은 장난감입니다. 도마갓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문명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톱이나 비행기 같은 장난감을 이 열매로 만들어줍니다. 온순하고 긍정적인 두마갓 쪽은 다툼이 없는 평화스러운 부족입니다. 두세 가족이 모여 살지만 부족 간의 경쟁이나 다툼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하게 살아온 부족이죠. 아유... 군나 헛두 이십 누
agumne iba maran di maduka sini ay maganda iye kaya umangalahe dito iba lugar magbilay uma magkapisa na maaria magkasong dito isip kay ugale takaisama. 제리가 온 기념으로 가족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물고기 사냥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물안경을 만들기로 한 거죠. 투마가 쪽은 물안경도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드는데요. 거칠거나 섬세한 솜씨는 달라도 투마가 쪽 남자라면 누구나 물안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 못 빠먹 놀든 아래 거라 비나 들려 왔던 나 거라 마 인텐디앙 거라 빡디밋 나 makaya ko rin na na-ailing ko ni ko na ginatilyok na ay nahig ko rin na nakayariyak din ti ante para ay ni mahirap pa kayo ay baliw ani medyo magaan ay saliw la yeah. 피부에 닿았을 때 아프지 않도록 딱딱한 모서리를 둥글게 모양 내고 눈 크기에 맞춰 유리를 끼웁니다. 유리는 물물 교환으로 얻는 문명의 사물인데요. 바다의 짠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에 투마가 쪽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물안경의 진짜 비밀은 유리를 끼운 후에 시작됩니다. 일단 나무틀에 꼭 맞도록 유리를 단단히 고정시켜 한 쌍의 물안경을 만든 후 뿔났다 나무 껍질을 벗겨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뿔났다 나무 껍질은 물안경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인데요. 나무 껍질과 침 그리고 전복 껍데기 가루를 섞어 물안경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 군대한테 빠래야 디아가스 아, 고아 해디 카두스 사카인 꽃 아포예. 아까 칼로토다 인꽃 블루 바타 tapos balot ti dun. 깜마디나 아 군더 아푸든. 마르든 나 파그만안든 나. Importante la bini awang kami ti pangalapan ti pag lakat niya mai sarna po din ni kong iganti. Majimaguro nakshichurina komojullo hansange muranggyeongul yeongyeolsikimyeon tuma gakjongmane suje muranggyeongi wansongdoebnida. 자, 과연 완성된 물안경은 어떨까요? 새 물안경을 쓴 아께 두나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맛있게 와보, 우리 새나 달라가 말이나 우리 무무네. 오랜만에 제리와 형제들이 뭉쳤습니다. 어린 시절 물장구를 배우고 처음 물고기를 잡았던 그 바다에 형제들이 다시 모인 거죠. 물고기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던 어린 형제들이 어느덧 집안의 가장이 되었지만 바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바다와 물고기가 있는 한 제리의 형제들은 떨어져 살아도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또 나가나 가슴 따해미가 때로 뒤에 뭐가 티가 따해모 삼일 만에 그래도 paghanap buhay mo dito pilit niya mare malap to dito kunot binagin magbintul ka o nasa tehot palal lagi magbintul magbintul to palit tehot magis
한바탕 물속에서 신나게 논 형제들이 잔뜩 고기를 잡아 물 위로 향합니다. 어느덧 저녁이 됐거든요. 모처럼 형제들이 모여 흥겹게 저녁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움막에서 제리의 아버지가 얼굴을 내미십니다. 제리와 마지막으로 함께할 식사에 아버지도 함께 하실 생각인가 본데요. 갓 잡은 생선은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한 별미입니다. 거기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으니 제리의 아버지도 기운을 차리셨나 봅니다. 이별을 하루 앞둔 아버지와 아들이 바다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묵은 얘기로 마음의 추위를 녹이며 밤늦도록 얘기를 나눕니다. 다음 날 아침 제리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이별에 가족들의 배웅이 길어집니다. 아버지는 배가 있는 곳까지 함께 가는데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바다로 인해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두마가 쪽의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그렇게 따로 또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